한류문화의 밑바탕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.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 세종's an aspect of his personality that I imagine he is able to talk with and mix with any kind of person. 되게 한국이 알려진 것은 현대 한국의 성취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K-pop 드라마 영화 최근 한 30년 이쪽저쪽의 성취죠. 지금 굉장히 드러난 것은 500년 이전의 역사 가운데 한 대목이거든요. 그것을 외국에서 전례를 거의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